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이가 오늘 오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전면 단식에 들어간다, 단식 투쟁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방금 전에 박성준 대변인이 밝힌 내용, 그리고 제가 또 입수한 내용을 보면은요, 단식 투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이거 참. 야, 제가 그랬잖아. 이거 뭐 쇼하는 거라고. 단식 투쟁이 아니고 뭘 하느냐? 그러니까 단식 농성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단식 농성이 아니고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 여러분들 뭐 말장난이 뭔 일이야? 뭐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본인이 이번에 이제 결국 그 뭡니까? 9월 4일날 검찰 출두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요걸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이 꼼수를 두다가 지금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단식 투쟁이지 단식 농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있는 당무 일정은 다 본다. 예, 당무도 다 보고 정무 일정도 다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단식을 하면서 농성이 됐든 투쟁이 됐든 간에 지가 무슨 뭐, 그러니까요, 일찍 병원에 실려 가가지고 링겔 주사 맞고 단식 끝내려고 작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 일정도 보고 또이 공식 당무도 보죠. 아니, 공식 당무를 왜또 보겠습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검찰서 오라고 하면 나 당무 때문에 못 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모든 수는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드디어 한 마디 직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법정 최고형으로 가야 돼요. 법정 최고형.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전효우 전 의원이 이재명의 단식 투쟁 입장문을 보고요. 아, 참 제대로 한번 두는지 보겠다. 아, 이렇게 지금 입장을 지금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효우 의원의 논평도 여러분들께 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종민 의원 하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요. 지금은 확고하게 비명 노선을 걷고 있는 이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2인제 지역구에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연속 당선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자, 요즘 그 웬일인지 이재명 의원을 연거푸 때리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김남구위가 이번에 사실상 제명으로 윤리심사위에서는 올라왔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제명은 부결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요 부결의 뒷배가 바로 김남국 뒷배가 이재명이 확실하다. 이재명의 확고한 개입 지시 없이는 이게 말이나 가능한 얘기냐? 요렇게 직격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김남국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마저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종민은 이거는 확실하게 이재명이 개입을 시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러한 발언이 이제 앞으로 민당 내 내분 반명 노선들의 결속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이재명이 이렇게 단식 농성이든 투쟁이든 하는 걸 보고, 자, 비명들이여 문 열고 나와라. 그래서 별도의 집을 만들어라. 그 길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혼자 완전히 고립시켜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비명계 여러분들께 이제는 분당이 아니고 완전히 민당을 치워 나와라. 그래서 별도의 신당을 만드는 길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다. 왜냐면은요, 오늘 단식 이 농성 투쟁을 선언한 것은 절대로 당 대표직은 내놓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공천권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행사하겠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명계들이 거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찍혀갖고, 어차피 비명계는요, 어차피 공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 살림을 차려라. 이게 정답일 수밖에 없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나야나님이 그러네요. 저질스러운 범죄명이라고 돼 있는데, 예, 오르신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제명 철좀 들어라. 단식해서. 단식해서. 이거 철들기 틀렸어요. 이건 이제 법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박성준이가 말이죠. 민당 대변인인데, 박성준이가 지금 방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어요. 4일날 검찰 출석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지금 만들려고 이 단식 카드를 꺼냈는데 그것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단식 투쟁, 당신 단식 농성이 아니고 단식 투쟁이다. 그러면서요. 공식 당무 일정도 그대로 보고 그리고 공식적인 정무 일정도 그대로 본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단식 투쟁의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빨리 서울대학병원이든지 무슨 연세세브란스 병원을 실려 가가지고 거기서 링겔을 주사받고 그러면서 대충 그냥 YS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YS가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은 김수환 추기경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읍소를 해가지고 23일 만에 나왔잖아요. 끝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은 이거 생명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의사 진단을 받고서야 김성태 전 우리 국민이 이번에 이제 강서 을 지역 위원장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 이분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진짜로 의지를 갖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또 명분도 분명하잖아요. 아니 그 바람에 김경수 이 드루킹 사건 결국 영창 간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김성태 원내대표가 만약 그거 안 했으면은 어림쪽도 없는 얘기죠. 예. 그런 것처럼 투쟁의 목표가 분명하네요. 근데 이재명의 투쟁의 목표는 뭐에 있느냐? 오로지 검찰 출두 쇼를 안 하겠다. 검찰에 출두하지 않겠다. 이거고, 그리고 이거는 진정한 단식이 아니고 쇼고, 그리고 방탄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지 목숨 건지기 위한. 그래서 내년도 총선에서 이재명 계열을 대거 여의도에 투입해가지고 계속 방탄 조끼를, 방탄의 그 성을 더 높이, 그리고 더 두껍게, 단단하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영창에는 갖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웃겨요. 한마디로 비웃습니다.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웃어요. 웃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방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법정 최고형으로 가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얘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가 과거에도 논평한 바 드렸는데 성품이 굉장히 조금 뭐 공자님 같아요. 예, 선생님 같아요. 조용해요.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말도 절대로 강하지 않아요.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결이 확 다릅니다. 예, 언제든지 분노해도 분노한 표현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을 적에는요, 행간을 잘 읽어야 이원석 검찰총장의 뜻을 잘알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이재명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지 9월 4일 검찰 출석을 안 해서 단식 쇼로 돌파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 하에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재명이의 제가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이 단식과 관련된 SNS 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내용을 분석해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헐적에 말이죠. 이게 벌써 어느 쪽 얘기입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16년도 얘기인데요. 이정현 대표 단식과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의 다른 점 이렇게 딱 해놓고서 뭐라고 글을 썼느냐? 단식은 약자들의 최후 저항 수단입니다. 대통령의 지방자치 탄핵에 맞선 성남시장의 단식은 저항이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은 그래서 저항이 아닌 땡깡이나 협박입니다. 이재명이가 하는 단식은요, 땡깡 축에도 못 들고, 협박 속에도 못 들어가고요. 이거는 조폭형 저항 쇼다. 왜냐면 쇼예요, 기본적으로. 쇼가 아니라야 저항이 됐든 협박이 됐든 깽판이 됐든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는 쇼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이러한 쇼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잠들기 착잡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 제가 이제 과거 단식 예를 쭉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거 뭐 자료 화면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올렸는데 이 스마트폰이 작아서 얼마나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요거를 조금 이제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이 결론은 뭐냐? 이 문재인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된게 이게 단식하면 할수록 얼굴이 좋아져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는 문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게 과거 SNS 글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자, 단식 1일차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갈수록 만면에 미소를 띠는 얼굴. 그리고 이뭐 사진으로 보면요. 얼굴이 굉장히 환하고 피부가 더 윤기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식 8일 9일 10일차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이 얼굴에 이 변하는 모습을 이 모습이 지금 SNS에 그 당시 SNS를 보면 이게 지금 다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실증해서 바로 이재명이가 노리는 단식이 바로 이런 단식이 아니냐. 예, 그래서 몰래몰래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잘 봐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단식하면 YS의 23일간의 단식. 예, 이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만나서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단식한 겁니다. 83년도에. 그 다음에 DJ가 이제 90년도에 단식. 그래서 지자체 전면 실시를 요구하면서 단식 DJ. 자, 그래서 DJ도 단식을 했는데, DJ는요, 아까 YS는 23일, 23일, 그리고 DJ는 13일. 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자, 그, 참 DJ 단식, 이거, 뭐, 그 당시하고 지금 이제 YS하고 이번 이재명이하고 이제 비교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결과가 도대체 이게 새만금이었느냐. 예. 이게 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YS DJ, 그러니까 자기가 YS DJ 반열에 올라왔다. 올라가려고 한다. 이 쇼를 부리는 건데, 국민들이 비웃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방금 전에 지금 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오늘 한 얘기를 보면은요, 검찰에 대한 이러한 지금 이재명의 비방 이런 거잖아요. 이거 비방은 최순채가 아니야. 최순채는 네가 지은 죄를 그대로 진실되게 밝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묵비권 행사하고 또이 발언 이 거부권 행사하고 검찰을 비난하면 너만 손해다. 지금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너는 최고형으로 가는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어 듣는 단계를 넘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세태라고는 하지만 검찰에 대한 왜곡된 비난을 접하게 되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이가 그 민주당의 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검찰이 증거 조작한다. 정치 탄압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지금 이 악담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불쾌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봐야 한마디로 너희들 손해야. 법대로 갈 거야. 까불지 마. 더 이상 검찰 갖고 장난치지 마.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정장안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요. 그렇지만은 검찰은 이러한 이그 야권의 공세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 있게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하며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서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 예, 아주 작심하고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증거와 법리. 지금 증거가 아주 빡빡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너희들 아무리 까불고 거짓말로 이런 뭐 독재 검찰, 탄압 검찰 해봐야 안 통한다. 그렇다고 검찰 수사가 물렁하게 뒤로 갈것 같으냐? 한마디로 웃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진실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진실. 범죄인한테 진실은 뭡니까? 지 범행 행위를 그대로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두운 동굴에서 흔들리는 등불에 의지하여 밝은 출구를 찾아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 내어 일어나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 진실이 거짓 주장과 비방에 대한 최선의 방책임을 명심하라. 그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이 얘기는요. 자,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이게 2014, 15, 16 이때, 17 이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7, 8년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진면목이 안 드러날 줄 알아? 그 진실이 덮쳐질 줄 알아? 네 범죄 행각이 덮어지고 엎질러질 줄 알아? 까불지 마. 절대 그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더욱 고통 여기서 고통은요 분노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에요. 검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고통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아니 저도 못 참아갖고 가끔 이렇게 흥분하잖아요. 예? 이 검찰의 이 고통 너 똑바로 알아. 이 경고장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이를 용기 있게 마주하라. 그러니까 검찰 북을 긋고 참고 있어. 인내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와. 그 당당하게 와서 당당하게 터놔. 그 정도 배짱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치사하게 방어권이니 묵비권이 있다고 소리 하지 마. 요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그 저는 입장을 저는 이런 코멘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수사준칙 개정 문제가 되어 있는데 검찰의 재수사 보안수사 권한 확대하는 거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은 검경이 수사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 지연이라든가 사건 떠넘기기 책임 소재 불명과 같은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도를 방치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요. 지금 이미 법무부가요. 지난달 31일 날 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사후 협력 그리고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즉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요. 최근에 휴각범죄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우리 국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검찰의 최고 우선 책임이다. 그래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 대응해서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를 예방하겠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일에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수사준칙 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학범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고, 오늘 이 입장의 핵심은 이재명으로 하여금 어설프게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당당하게 네 범죄를 가지고, 네 범죄대로 얘기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범죄 사실을 가지고, 이 법리를 가지고 검찰하고 법원하고 싸워라. 옹졸하게 말이죠. 치사하게 숨지 말아라. 예, 이 얘기나 마찬가지로 해석이 되고 이러한 얘기는요. 지금 고통이 따른다 했잖아요. 검찰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범죄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도 나와라. 그럼 나와요. 당당하게. 가서 법리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 범죄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강력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범죄 이 경쟁의 경고의 메시지. 자, 그래서 이원성 총장의 이러한 발언이 과연 이 이재명한테 어느 정도로 이 투입이 돼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모습. 체포동의안 가결하라 이거요. 와서 제대로 영장실질심사 받아라.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입장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요. 제가 잠깐 이제 김종민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전용욱 의원의 이 글도 있는데요. 전용욱 의원의 글은 아무래도 좀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간략하게 쭉 말씀을 드리면요. 이재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 전에 올린 글인데요. 이재명 단신은 요란 뻑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무슨 말인가 벌써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푸아 가지가지 하네요. 뉴스보다 마시던 물 품을 뻔 했어요. 뉴스보다가 그만큼 웃긴다 이거죠.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제대로 된 나라 아니죠. 얼마나 한심한 나라고 국민을 등신처럼 알면 잡사범의 형수쌍욕 거대 의혹 12범 추가할 이재명이가 야당 대표를 다 하겠어요. 예, 그러면서 무기한 단식한다고? 꼭 그렇게 해야죠. 단식 좀 해봤잖아요. 이번은 끝까지 한다니 믿겠어요. 감방 안 가려고 단식하는 척 하다가 영양주사 받는 병원이 목적지라는 오해는 절대 받지 마세요. 단식은 아주 요란하게 하세요. 일단 국회 본회의장 앞 큰 천막 치세요. 기자들도 다 들어갈 수 있게요. 그리고 24시간 카메라 돌리고 밤에는 훤하게 조명 켜야죠. 소금 반찬 하나로 동상이몽해서 밥도 잘 먹던데 제대로 반듯하게 단식의 정석을 보여주세요. 모 의원처럼 화장실에서 카스텔라 몰래 먹다 들키지 말고요. 모닝 샌드위치 세트 한정식 반상 꿈도 꾸지 마세요. 무기한 단식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서요 가끔 YS가 했던 말 떠올리며 결기를 다지세요. 단식해보니 진짜 죽겠더라는 그 말씀. 예, 아주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의
단식 뭐 투쟁과 관련된 저도 이제 단식 농성이라는 말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쇼하는 것도요. 아주 정말 가지가지해요. 예, 가지가지. 가지가지 쇼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 김종민 의원의 이 발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김종민 의원이 김남국 제명 부결 이거 뒤에 이재명이 있어. 이거 나 확신하고 있어. 이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러한 입장을 지금 비쳤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김종민 의원이 지금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걸 보면은 이번에 3대 3 부결이 된걸 보면 민주당에서 이 반대표 세 표를 던진 게 분명하고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옳은 얘기죠. 면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요. 이거야말로 당 지도부 지시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결정이다. 당 지도부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나의 확신이다. 그러면서요. 그래도 김남국이가 불출마까지 한다 했는데 우리가 가결을 해서 제명하는 건 심하지 않냐? 지금까지 김영삼 말고는 제명한 적이 없는데 우리 손으로 그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게좀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동정론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만 일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이 직접 나서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었다. 동의하지 않는 의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원들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맡겼어야 했다. 맡겨야 했다. 그러면서요. 김남국의 기획, 이 불출마선언 이것도 기획이야.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도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정치력이 아니라 민주당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김남국을 잘 설득한 것을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종민 의원 얘기가요. 기본적으로 민심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여기에 맞서거나 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 김남국이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으면 거기가 수백억을 했다면 우리가 이거를 안 했겠느냐? 부결시키고 설득하는 거, 이런 거를 안 했겠냐? 하고도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로남불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국민들이 이거를 모르겠는가? 지금 내로남불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 정신 못 차린다라는 얘기를 왜또이 판에 들어야 하느냐? 이게 정치적이냐? 과연? 요렇게 아주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그래도 민주당의 살아 움직이는 양심 있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양심 있는 목소리를 과연 이재명이가 듣느냐? 안 듣고 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김명수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일종의 반발 양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인데요. 뭘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느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역점을 두고 새롭게 도입하려는 게 뭡니까? 지금 이제 무기징역, 이런,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요, 아예 무기징역을 때릴 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판사가 때려달라. 요렇게 해서 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명수가 강력히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거는 무조건 반대한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는 되느냐? 먼저 사형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금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딱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이상 동기범죄 즉 흉악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요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법원 행정처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여기를 보면 이거를 지금 반대하는 게이 대법원의 기본 논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명수의 논리죠. 왜 김명수가 다 이거 사인했으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우연성이 있다는 판단 안에 폐지하는 추세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된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그래서 이 법원 행정처의 입장을 보면은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존재를 한정하는 방안, 그리고 선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양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판사의 재량안 밖에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지금 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러면서 그 지금 현재 예, 국회에서는요. 두 갈래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조정훈하고 서영교 이 사람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또 법무부는 별도의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어요. 그래서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사형제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점에서는 두 개의 안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지금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서 사형제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경우 일반 범죄까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대체하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형벌 수위만 높아진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법원행정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워싱턴하고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살인뿐 아니라 교통사고 범죄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8개 주의 경우에는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30%가 비살인 범죄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법부 김명수의 의견은 사형제 폐지와 무관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명수가 이제 떠나잖아요. 9월 28, 뭐 8일인가 4일날. 떠나기 전에 그냥 잿물 한번 뿌리고 나가겠다. 그리고 기록용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 좌파들이 이거 사형받는 사람들 중에 좌파 조폭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좌파들의 구원투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마지막 이 불장난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